먼저 드리고 질의응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가 한국에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장기 흥행 중인데요. 이러한 흥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감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미치에다 씨가 생각하시는 영화의 흥행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そうですね 本当になかなかこういう機会はないなと率直に思いましたし、それと同時に本当に韓国でこんなにもたくさんの方々に愛していただける作品に出演させていただけて、この作品に協力してくださったスタッフの皆さん、そしてアニメに、たくさんの方々に見ていただいたファンの皆さんにすごく感謝しております。 네, 먼저 한국에서 장기 흥행한 것에 대한 소감은요. 정말로 이러한 기회는 많이 있지 않다고 솔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에서 이렇게 많이 사랑을 받는 작품에 출연을 하게 된 것이 정말로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작품에 협력을 해주신 스태프분들 그리고 영화를 많이 봐주신 팬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そうですね。 やはり原作の小説が韓国ですごく大人気だったということもありますし、すごく作品の力がやはり強いのもあったのかなと思います。あとやっぱりこの作品を支えてくださったスタッフの方々が、 力お力添えがあったからこその韓国でもすごく大きな目標に差し掛かろうとしているので、その影響はすごくあった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 네, 일단은 원작 소설이 한국에서 매우 인기가 있었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작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역시 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이때까지 지탱해 주신 스태프들의 힘들이 모여서 이렇게 한국에서 100만 명이라는 숫자를 목전에 두고 있는 히트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굉장히 큰 숫자의 목표에 다가가고 있다는 것은 그러한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키 타카히로 감독님과 그 여주인공분이신 후쿠모토 리코 씨께서도 SNS를 통해서 한국에서의 흥행 소식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남기셨었는데요. 일본에서 그리고 특히 감독님과 함께 출연했던 배우분들과 이런 한국에서의 흥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셨던 부분이 있는지 어떤 분위기로 받아들이시는지 궁금합니다. いや、それがなかなか話せていなくてですね、ミキさんとも福本さんともお会いはできていないので、またどこかでお会いした時にその話で盛り上がりたいなと思っております。 네, 감독님과 후쿠모토 씨하고는요, 좀처럼 그렇게 대화를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로 만나지 못했는데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한국에 대한 이야기로 분위기가 많이 이렇게 타오를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기자님들께 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뒤에 손 들어주신 기자님. 네. 네, 체명과 성함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영자신문의 임정원입니다. Hello, I'm a reporter at the 중앙 daily, which is an English newspaper. And 잠시만요. 저희 네, 질문은 다 한국어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한국에서 소셜미디어에서 굉장히 트렌딩 중이셔가지고 지금 리트윗 수 다 합해서 3,000개의 트위터가 넘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큰 관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 팬들에게 한마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すごくありがたいですね。本当にこんなにも、セカポイという作品と道枝駿佑という人間を愛してくださって本当に嬉しい限りですし、たくさん SNS でもご感想であったりと、たくさん書いてくださっているので、それもすごくありがたいですし、なにわ男子としてもやっぱりこうグループに還元できる瞬間であったのかなと思います。네, 일단 팬들의 그러한 그 성원에 매우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밤 세계에서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라는 작품과 미치에다 슌스케라는 인간을 사랑해 주신 여러분들의 사랑에 대해서 다만 저는 기쁠 따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NS에 많은 감상들 올려주시고 글도 써주시는 거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나니와 단시의 일원으로서도 굉장히 이번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랑에 대해서 많은 감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여기 앞쪽에 먼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경제신문의 김호희 기자입니다. 한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고, 또 많은 팬들이 공항과 또 오늘 현장에도 많이 나왔는데, 그 기분과 또 팬들과 SNS 등 다른 소통 창구를 열 계획이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素直に言うとすごく嬉しいですね。やっぱり空港でもすごくたくさんの方々がお出迎えしてくださり、韓国の皆さんの温かさを肌ですごく感じましたし、最初はどうなるんだろうっていうのを不安はあったんですけど、でもこうして本当にうちわであったりとか、いろんなものをこう持ち込んでくださって応援してくださるっていうのはすごくありがたいなと思いました。솔직히 말해서 한국의 팬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제 공항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마중을 나와주셨고요. 한국 분들의 따뜻함을 제가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는 과연 어떤 분위기일까라고 좀 불안한 마음도 있었는데, 현장에 부채도 가지고 와주시고 해서 많은 분들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そうですね。やっぱりなにわ男子インスタグラムと YouTube をやっているんですけども、その辺もぜひチェックしていただきたいですし、いつかは、僕個人だけではなく、なにわ男子としても韓国に訪問して、ライブであったりいろんな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を届けていけたらいいなと思っております。네, 일단은 나니와 단시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많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언젠가는 저 개인으로서, 그리고 동시에 나니와 단시로서 한국에 다시 찾아와서 라이브도 하고 엔터테인먼트를 여러분들께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 여기 끝에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김경진 기자입니다. 이번에 나온 작품에서 본인이 맡으신 역할 토르와 본인의 싱크로율이 어느 정도 되신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번 영화에서 본인이 생각하시는 명장면 하나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0%と40%、60%ぐらいはやはりそっくりというか、共通点はあ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60% 정도는 싱크로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통점이 60% 있는 것 같습니다.
やはりあのトールは家事をすごくできる男の子でして、僕は全然あの料理であったりとかをできないので、そこはあの 40% ぐらいは全然違うのかなと思いますし、 60% の方はやっぱりこう人のために何かしてあげたいっていうのを強い気持ちを持った男の子ですので、やっぱり僕もファンの皆さんに何かこう素敵なあのものをお届けしたいという気持ちが強いので、そこはやっぱりトールとの共通点はあるのかなと思います。네, 토르는 가사일도 굉장히 잘하고 요리도 잘하는 남자아이인데 저는 요리나 가사일은 전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싱크로 되지 않는 40% 정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싱크로 된다고 말씀드린 60%는 남을 위해서 무언가 하려고 하는 그런 강한 마음을 가진 토르 같은 면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저도 팬들을 위해서 멋진 것들을, 멋진 작품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名シーンで言うと花火大会のシーンですかね。 やっぱりこう今までの あの恋心の積み重ねであったり、今までのこの思いの積み重ねがこう出るシーンですので、トールとしても周りとしてもそこはすごくこう儚くて見応えのある綺麗なシーンな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네, 명장면을꼽자면아무래도불꽃놀이장면이될것같습니다. 그날까지 쌓아온 연심이라든지 서로에 대한 마음을 하나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토르도 그렇고 마우리도 그렇고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마음이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장면이 가장 볼거리라고 생각을 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조선일보 박동규입니다. 이 영화 속과 같은 사랑이 현실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難しいですけど、でもやっぱり周りのようにすごく何事にも前向きで、心が強い、女の子はたくさんいると思いますし、トールみたいにこんなにも人のために尽くせる人がいるのかっていうぐらい素敵な男性もいらっしゃると思いますし、現実世界でもやっぱりそういう二人組がやっぱりカップルになると、現実世界でもやっぱりセカ恋のような素敵な恋ができるんじゃないのかなと思います。네글쎄요어렵기는하겠지만이세상에는마오리처럼긍정적이면서도굉장히마음씨가강한마음을가진여자분들이많이있을것이라고생각을하고또동시에토우르처럼남을위해서자신의많은것들을바칠수있는그런멋진남자도있을것이라고생각을하기때문에그러한두사람이만나서커플이된다면이렇게이영화속에나오는것처럼근사한사랑이있지않을까라고생각합니다. 네, 저희다음질문받도록하겠습니다. 네, 저희여기 네, 중앙먼저드리고 우측으로 가겠습니다. 네. 네, 브릿지 경제 이승기 기자입니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그리고한국에서호흡을맞추고싶은배우나감독궁금해서여쭤볼게요죄송하지만저희가네그연애관이나좀사생활적인부분은질문을좀받지않기로해서네죄송하지만양해부탁드리고요저희두번째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한국에서같이お仕事したい役者さん。そうですね。ソンガンさんが
のファンで僕作品も見させていただいてるんですけどにお会いして愛を伝えたいですね。네, 한국 배우 중에 송강우님, 송강 씨를 그 굉장히 좋아하고요. 팬으로서 출연하신 드라마나 작품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송강 배우를 만나서 사랑을 전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의 홍상희 기자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여중생, 여고생, 10대 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현상이 일본에서도 비슷했는지 좀 궁금하고요. 한국의 10대 여성 관객들에게 이 영화의 어떤 면이 가슴에 와 닿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이와이 슌지 감독의 러브레터 이후에 일본을 대표하는 한국에서는 멜로다라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本当に日本でも中学生高校生 の, その10代の方々にもたくさんご来場いただいたんですけど20代の方であったりあとはカップルで来てくださったりしていてでやっぱりカップルでいるとカップルで来ていただくと大切な人 の, その存在に改めて気づかされたっていうのをいう感想がたくさんこう届いていたので、それはすごく嬉しかったですね。で、日本에서도마찬가지로중학생、고등학생등10대가많이극장을찾아준것으로알고있고요。또동시에20대들도많이보러오시고、특히커플이함께이영화를보러오셔서영화를보시고소중한사람의존재에대해서다시금깨닫게되었다이런감상을많이들들려주셨습니다。그점에대해서매우기쁘게생각하고있습니다。そうですね本当に10代そのあっという間に終わる10代の中でのこうキラキラした10代の中でやっぱりこんなにも大恋愛と言っていいほどの恋がこうあるのかっていうのはすごくこう僕もわからないんですけどでもそういうこうドラマチックな世界観であったりとかあとは儚いこう10代の雰囲気であったりその透明感のある映像であったりとっていうこういろんなこう10代の中で10代にしか味わえない要素がたくさんこう詰められた作品だったのでそういうところにやっぱり韓国の皆さんは好きでいてくださったのかなと思います。네, 한국의 10대 분들이 어떤 면에 끌렸을까에 대해서는 아마도 10대라는 것은 굉장히 순식간에 끝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끝나면서 굉장히 반짝이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이렇게까지 대연애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러한 사랑이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굉장히 드라마틱한 세계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동시에 아주 더럽기도 한 10대의 분위기 그리고 또 투명감이 돋보이는 영상 그리고 10대들만이 맛볼 수 있는 요소들이 영화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대해서 한국의 관객분들이 끌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そうですほぼ20年ぶりにこうして日本の大ヒット映画としてこう取り上げていただくのはすごいありがたいですしちょうど1年前の今日ですねこの作品の本読みをしていたんですけどその時には韓国に来させていただけるなんて思ってもいなかったので1年後にだからその
驚きはすごくあるんですけども、それと同時に共演者の皆さん、そして監督、そしてスタッフの皆さんに本当に、感謝を届けたいですね。네, 거의 러브레터 이후에 20년 만에 이렇게 일본의 멜로 영화가 한국에서 데이트를 했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딱 1년 전 오늘 이 영화의 대본 리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한국에 이렇게 1년 뒤에 오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년 후인 오늘 제가 지금 이 영화로 한국에 있는 것이 깜짝 놀랄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함께 출연하신 연기자분들, 감독님, 스태프분들,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네. 네, 중앙일보 영자신문 문정원입니다. 이 작품도 원작 소설이 있고 최근 기생충을 찍으신 촬영 감독님께서 유랑의 달이라는 일본 소설 바탕의 영화를 찍으셨는데 뭐 물론 브로커도 있고 한국과 일본의 협작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본인이 한국 영화를 많이 보시는지 송강 씨 외에 협력하고 싶으신 감독이 있으신지 그리고 소설을 많이 읽으시는 편인지 궁금합니다.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것 중에 그 함께 하고 싶은 한국 감독님 그리고 소설 많이 읽으시는지 그 전에 하나도 있었지. 감독님 본인이 영화를 질문을 못하신 기자분들도 좀 계셔서 이미 한번 질문하셨던 기자님들은 좀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韓国ドラマをよく見るんですけど、その韓国映画はたまに少し見させていただくぐらいで、韓国ドラマの方がやっぱり僕は今見てたりするんですけど、いつかそのやっぱり日本と韓国の合作であったりもあるので、いつか韓国の作品にも出演させていただけるならぜひ出たいなと思っております。네, 그 한국 드라마는 많이 보는 편인데요. 사실 한국 영화는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왠지 드라마를 많이 자주 보게 되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언젠가 요즘은 한일 합작 영화도 많기 때문에 기회가 있다면 한국 감독님이 만드시는 영화에 꼭 출연을 해보고 싶습니다. 소설은 そんなにあまり読まないんですけど、漫画がやっぱり読んじゃいますね。小説は그렇게많이읽지않고요。あまり漫画を많이보게되는것같습니다。네、감사합니다。저희、네、맨끝에계신기자님께서。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조선 조재영 기자라고 합니다. 슌스케 씨에 대해서 물론 이 작품이 자체에도 굉장히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슌스케 배우의 또 이런 미모나 이런 한국 팬들의 관심이 아무래도 100만까지의 그런 흥행을 이끄는데 큰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뭐 천년남돌이라는 수식어도 있는데 그런 수식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純男子アイドルっていう表現があるんですね。すごいありがたいですけど、恥ずかしい一面もありますね。でも本当に、まあ、僕のその、なんて言うんでしょう、美貌っていうんですか、っていう、自分で言うのも恥ずかしいんですけど、がそれ待ってっていうのは本当にありがたいんですけど、でも何より本当に共演者の方々の素敵なお芝居であったり、監督の素敵な演出であったり、本当に支えてくださったスタッフの皆さんのおかげでもあると思いますので、そこは、はい、強く感じております。천년남돌이라는표현을쓰시군요굉장히감사하게생각을하고동시에부끄러운일면이있습니다그리고질문하신중에미모라고말씀하셨는데요제가스스로입에담는것도굉장히부끄럽게생각이되는데물론그러한미모나외모의힘이조금이라도있었다면그것도감사하게생각은하지만아무래도이영화에있어서는같이출연했던다른배우분들의훌륭한연기그리고감독님의연출그리고이영화를지지하고지탱해주신스태프분들이있었기때문에이렇게까지좋은결과를낳았다고생각을하고감사하고있습니다네감사합니다저희네시간관계상질문한두개정도만더받고마무리해야될것같은데요네혹시질문하실분추가로계실까요네저기끝쪽으로마이크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디지털조선일보조명현기자입니다한국드라마를많이보는편이라고하셨는데어떤작품즐겨보셨는지궁금하고요또이번에인상깊은연기보여주셨는데또배우로서어떤장르어떤 작품에도전하고싶으신지그꿈이나포부도궁금합니다そうですね、やっとその仕事が忙しくてなかなかこの作品を見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んですけど最近やっと女神降臨を見始めました。はい、2年ぐらい前の2、3年ぐらい前のやつなんですけど、네、제가많이시간이없어서보지못하다가한2년전에나왔던여신콜이라고하는데얼음여신이라는의미인걸제가정확히이름을모르겠는데2년전정도에나왔던한국드라마여신강림보았습니다そうですね、やっぱりこう高校生の役がをやらせていただくことが多いんですけども本当にこの、20代のうちに10代の役をやれるというのは本当に今しかできないことだと思いますしこれからもそれを続け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しこれから大人になるにつれてまた僕のそのイメージとは真逆の役柄であったりあとは刑事ドラマであったりお仕事もの の役柄もやらせていただけたら嬉しいなっていう思いです。네그연기에있어서의어떤장르나하고싶은작품이런것에대해서는요지금까지는고등학생역할이아주많았습니다그런데제가지금20대가되었는데요10대역할을맡을수있는시기도지금만가능할것같기때문에고등학생역할도계속해나가고싶고요좀점점이제성인이되어가면서제가가지고있었던이미지와는정반대의역할들을맡아보고싶습니다가령형사드라마같은것에도출연을하고싶고요직장인의모습을좀연기를하고싶다는생각도있습니다네저희마지막질문받도록하겠습니다아까좌측끝에손들어주신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 국민일보 임세정 기자입니다. 그 이번 영화 연출하신 미키 타카히로 감독은 나는 내일 어제의 너와 만난다 같은 작품으로도 국내 일본 영화 팬들한테 잘 알려져 있는데요. 두 영화 모두 어떤 청춘들의 풋풋하면서도 가슴이 아픈 사랑을 잘 보여줬는데 이번에 감독님과의 작업이 어땠는지 또 연기에 중점을 두신 부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本当にミキさんは一人一人に真摯に向き合ってくださいまして優しくこうフォローしてくださって本当に初主演映画がミキさんの作品で良かったなというのを本当に心から思いました。네 일단 미키 감독님에 대해서는요 배우 각각 한 명 한 명에게 매우 진지하게 대해 주시고 다정하게 또 이렇게 팔로우를 해주시는 그런 좋은 감독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첫 주연 영화가 미키 타카히로 감독님의 작품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원스아또와약간이一番強い強いっていうのかな気持ちを込めたシーンといえば家でお父さんと取っ組み合いをするシーンなんですけどそこでやっぱり自分のその家の確執であったり積み重ねそのお父さんに抱いてた思いであったり自分で抱いてた思いっていうのがこう積もりに積もってお父さんにこう爆発させるっていうシーンだったんですけどそこでこうなかなか自分で思ったように表現できなかった時もあってすごくこうそこは自分の課題だなっていうのを強く痛感しましたね。네, 그 연기에 있어서는 제가 가장 여러 가지로 좀 마음을 쓰기도 했고 또 강했던 부분이 나왔던 장면은 집 안에서 아버지와 좀 다투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날 그 집안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 드러나기도 하고 이제까지 토르가 가져왔던 아버지에 대한 마음, 그리고 아버지의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장면이었는데요. 결국 토르 입장에서는 계속 쌓이고 쌓였던 것이 그 장면에서 폭발이 되는그런 내용이었는데 아무래도 그 장면이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스스로 나에게 과제로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면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 흥행 이슈관련해서 한 가지 보도자료와 다른 부분 정정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일본실사영화중에흥행탑4로네보도자료에기재되어있는데요저희가연휴동안이기록을하나더깨서현재네러브레터115만명주온101만명에이어서네흥행탑3에네올라와있는상황입니다그리고일본에서의흥행성적은저희가네119만명인걸로확인을해서네기사작성하실때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그럼저희마지막으로 、네、 영화에많은성원을보내주고계신한국관객분들께전하고싶으신말씀과끝인사듣고 、네、 기자회견은마무리하겠습니다예本日は皆さんお集まり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今夜世界からこの声が消えてねという作品が海を渡りそしてその映画のトップ3に入ったということは本当にすごく光栄なことだと感じております、本当にそれはもう皆さんのおかげですので、これからもたくさん今夜世界からこの声が消えても愛してくださると嬉しいですしこの作品が皆さんの日々の生活の背中を押すようなモチベーションになるような作品になれればいいかなと思っております、これからもセカコイを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라는 작품이 바다를 건너서 한국까지 오게 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일본 영화 탑3에 올라갔다는 것도 매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를 많이 사랑해 주시면 기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힘이 될 수 있는 어떤 모티베이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작품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 작품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